이번 강연에는 2강인데 청자의 탄생이라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청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그릇들 그 전에 어떤 그릇을 썼나 이거 마스크 제가 벗고 해드렸습니다. 그 어떤 그릇을 썼나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청자 청자가 발생을 해서 완성형 청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그런 시점까지 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요 아직까지 전반부예요. 전반부. 저자 소개 황준. 도자기로 본 세계사라는 책을 제가 썼었는데 요 책에 있는 내용이 그 강연에 주로 나오니까 혹시 책을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강연인데도 책도 안 보신 분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책이 그래도 도자기의 흐름을 처음부터 이제 근대까지, 근대 바로 시점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이렇게 한 책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황준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제 청동기와 칠기 이런 물건들이 그 고대, 소위 말하는 도자기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정비돼서 완성형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류 그릇들이에요. 주류 그릇. 청동기가 가장 먼저 크게 쓰였다가 칠기로 옮겨가면서 이제 칠기가 청동기 그릇에 10개를 바꿔도 안 바꿀 정도로 인기를 누리던 그런 전성기를 누리었죠. 그래서 이 두 그릇들이 큰 전성기를 유지하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도 토기들이 있었어요. 뭐 토기, 도기 같은 물건들이 있었죠. 그런 물건들도 어떻게 되냐. 이런 청동기나 칠기의 영향을 받아서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당대 유행했던 물건을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게 제작하는 느낌이 아무래도 이 토기나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동기만 해도 구리를 사용해야 돼요. 구리. 어마어마하게 구리가 비싸. 그 다음에 이런 칠기 같은 건 물론 나무로 만들게 하지만 나무를 우치를 하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투여됩니다. 그런 필요한 재료 같은 걸 수집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데 토기는 여전히 나무를 잘라가지고 흙을 해가지고 그릇을 해서 끓인 이게 구우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하는 이 가격이 좀 낮죠. 낮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 대중화된 어떤 물건으로서 제작은 많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릇들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그릇들을 모방하는 토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그릇들이 중요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종법 제도와 제사문화가 발달하는 그 과정과도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이 시대에도 종법 제도와 제사문화 할 때 이런 유사한 문화가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죠.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에 남아선호사상도 거의 사라졌다더라고. 애를 한 명, 두 명 낳다 보니까 딸 하나, 뭐 딸 두 명에서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과거만 해도 딸을 한 네, 다섯 명 낳고 아들 한 명 있고 그런 집들 가끔씩 있었죠. 아들을 어떻게든 하나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핏줄이 연결돼서 우리 성씨가 연결돼서 쭉 우리 가문이 이어진다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한 시절.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저 위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주나라, 이때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이렇게 종법제도 그리고 종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가족 간의 화합과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제사문화 이걸로 연결돼요. 제사에 필요한 그릇들은 기본적으로 청동기이긴 했는데 이게 종법문화예요. 종법문화. 뭐냐? 왕은 천자. 천자. 이 천자 밑에 제후들이 있어. 근데 이 제후들도 처음 제후들은 어떻게 시작했냐? 왕실의 종친들. 그렇죠. 왕실의 뭐 형제나 혈연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분갈해가지고 제후들이 막. 그리고 제후들 밑에는 뭐 경대부 사 같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지고 밑에는 농민. 이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황제로 대체되면서 이런 제후들은 왕, 공, 후 뭐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런 제후 중에 또 우리나라가 베테랑 가서 근국에 난 알아서 또 외번이래가지고 외방이 돼가지고 외 밖에 있는 번국. 왕 시스템은 있는데 황제를 따르는 번국 시스템은 막 들으면서 세계관이 더 넓어지긴 하는데 이러면서 이 정체성을 제사문화를 통해서 통합을 시켜요. 제사문화. 황제 또 왕 또 그 선조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공동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묶여지는 문화가 우리 통일신라나 조선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고려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만의 그 선조를 모시고 하는 문화가 생겼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도 어떻게 이런 그릇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릇들이 이렇게 왕이나 천자나 제후까지는 어떻게 청동기를 쓰는데 이 밑에 계급부터는 청동기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토기들이 이런 그릇들을 모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구조를 하면서 뭐 재미삼아 간단하게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천자를 모시고 제후들이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이 우리나라 이 조선 이런 나라를 보면은 아실까요 여러분? 조선 딱 되면은 조선 왕이 명나라 황제를 위해서 인사를 합니다. 명나라에 큰 행사가 있거나 생일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남한산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남한산상. 네. 그 영화 보면은 청나라군이 막 대포 쏘고 난리 치고 있는데 남한산상에서 그 왕이 신하들과 함께 명나라 황제를 위해서 막 이런 거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런 문화가, 그 문화가 원나라 이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원나라. 원래 그전만 해도 중국과 이 한반도가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대립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성이라는 걸 문화가 좀 세다 보니까 통일신라든 고려 초중반만 해도 저 중국 세력이 강해도 뭐 사신을 주고받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은 뭐 주로 중요한 일에 사신도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왕이 시시때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저쪽 서쪽을 향해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 제도는 없었거든요. 근데 원나라 때 고려가 어떻게 돼요? 부마국이 돼버리잖아. 부마국이 되면서 싹 그냥 빨려들어가. 뭐? 이 거대한 이 황제 밑에 있는 집단으로서. 특히 당시 원나라, 아니 고려 왕들은 뭐였어요? 원나라 자손들이었어요. 나중에 강병가스로 원나라 황제의 왕의 피들이 막 섞여가지고 반 막 몽골인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천자에게 인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버렸어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뭐 10층 석탑이라, 경찰의 10층 석탑이라 가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원나라 황제를 위해 고려 왕이 만들어서 했던 탑이에요. 원나라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왜? 당시에 원나라를 그렇게 급한 거야. 우리의 독자성은 많이 사라지고 원나라를 위해. 근데 그 문화가 조선에도 연연히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스럽게 명나라 황제한테 이렇게 때 시시때때로 인사를 하는 문화가 유지되다가 결국에 그 문화가 언제 없어지냐? 우리 고종이 황제로 딱 등극을 하면서 없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걸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인사하는 문화가 유지됐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 이 종법 문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까지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지금도 영향력이 많이 남아있는 거가 그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조금 크고 강한 나라가 있으면 쉽게 고개를 숙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 경향이 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신종추원 민덕비후이라 해가지고 먼 조상까지 이렇게 추모를 하면은 백성의 덕이 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논어에 또 이런 글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사 문화가 한나라 시에 대해서 계속 유행을 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제사 그릇으로 바꿔만든 이 청동기가 부각을 받고 이 청동기를 닮은 그릇들이 토기로 제작을 하는 건데 뭐 연인은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에서도 이제 청동기가 도입되면서 이런 게 다 청동기예요. 청동기와 이제 칠기들이 되는 거죠. 이게 한나시의 때 벽돌입니다. 벽돌. 벽돌. 무덤이나 아니면 이런 데 까놓은 벽돌이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화를 이렇게 해놨어요. 벽돌도 어찌 보면 도기 문화를 할 수 있겠죠. 도기 문화. 그래서 이런 청동기나 칠기 이런 그릇들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요것이 요거. 요거?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릇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동기나 도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상을 추모하는 그릇에서 그 다음에 연의정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문화까지 전반적으로 청동기 칠기 문화가 퍼져갈 때 드디어 토기가 도기가 이제 청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그릇들을 모방하면서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실용품 칠기 자 보시면 이게 원시청자 이거 저번 시간에 보였죠? 이게 상나라 시대 원시청자고
이게 주나라 때 원시 청제. 근데 원시 청제와 토기의 다른 점은 뭐라 했다? 유약이 이렇게 좀 묻혀 있는 느낌. 그래서 맨들맨들하고 반들반들한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릇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한 청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청자가 시작되는 원시 형태의 청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릇은 이 중국의 도역에 관련된 이런 책에서는 무조건 이 두 그릇이 나오더라고. 오호가 됐든 간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건데 뭐든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릇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원시 청자로부터 이제 시작. 여기서부터 중국인들은 소위 말하면 청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죠. 도자기할 때 자기.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하는데 이 자기라는 개념도 서양 측에서 보는 개념이랑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보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백토로 만드는데 백토의 성분에 어떤 게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300도 이상에서 구우면서 강도가 어떻게 돼서 이런 것들이 다 수치로 있게 해서 이걸 넘어야지 자기로 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청자, 토기, 청자 그 다음에 백자로 만들어지는 문화가 보니까 청자까지 청자는 1300도가 조금 아래로 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흙도 어때요? 백토가 아니라 자토를 해가지고 조금 이 일반 흙을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자기로 우리는 포함을 시키는데 유럽인들은 그걸 자기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뭐였지 일본에서도 자기라고 할 때 가능하면 백자에 가까운 것부터 자기로 보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로 안 치려는 문화가 유럽으로서 영향을 받고 약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이나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어쨌든 청자 그래서 자자를 써가지고 자기의 일종인데 원시적인 청자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조금 더 역사를 좀 자기네 역사를 좀 더 길게 잡고 싶어서 청자라는 개념도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청자는 우리 역사나 우리 책에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중국인들이 볼 때는 유약이 이렇게 싹 발라져 있는 요 느낌. 이게 유리 땡땡한 금속 같은 느낌이 시작이다 해서 원시 청자라고. 읽었고 관심을 갖고 교과서에서도 이런 글이 나와서 우리가 상나라 때부터 이미 청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상나라 때 청자는 실제로 몇 개 없어요. 원시 청자로는 몇 개 남은 게 별로 없는지 크게 안 나오는데 주나라 때 이런 원시 청자는 경매도 나옵니다. 중국 그 미술 경매도 홍콩 경매 같은 데도 이 주나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물론 가격은 엄청 저렴하긴 한데 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보면은 뭐다? 일반 그릇 도기와는 다르게 유약이 이렇게 입혀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청자의 시작으로 주로 본다는 거. 근데 이런 그릇들도 당시에 어떤 토기의 어떤 면을 이렇게 살리는 어떤 그릇이긴 한데 디자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만들었을 때보다 당시 유행하는 어떤 토기 개념에서 조금 그릇을 예쁘게 꾸민 정도죠. 근데 이런 그릇들이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 뭐냐? 이 상나라 때 만들어진 준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이게 술잔이에요, 술. 여기에 술을 딱 따놔가지고 이게 제사할 때 쓰는 그릇이에요. 제사할 때 술을 담아서 올리는 그릇인데 이 그릇과 이 주나라 때 만든 원시청자 요 준입니다. 어때요? 디자인은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건 금속만의 단단하고 이렇게 막 그 냉철한 어떤 그런 감각이 있다면 이건 토기로 만들어서 그보다는 좀 유하고 이 흙이 갖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한데 두 개가 같은 용도로 쓰인 거예요. 뭐다? 제사 그릇으로 쓰는데 근데 청동기는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그 밑에 계급들은 이렇게 원시청자라 도기를 쓰는데 도기에서도 조금 더 유약이 발라가지고 잘 안 부서지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게 돼요. 이게 여러분 토기보다는 일반 도기보다는 급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시청자 준. 그래서 주나라 때부터 이미 이런 원시청자로 이런 형태의 제사에 쓰이는 청동기를 모방하는 그릇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고위계층 밑에 계급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만의 조상들을 모시고 싶고 나만의 조상을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아 우리가 이 정도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걸 알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이런 그릇들이 등장을 하고 자 보시죠. 이 주전자 화라고 그리는 청동입니다.
이 전국시대 때 유행했던 어떤 그릇이들, 이게 실용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실용 그릇. 삼족으로 되어 있는 제사에 쓰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랄까 실용적으로 쓰는 이게 뭐 안에다 뭐 음료수를 넣어서 술 같은 걸 따라겠죠. 따뜻한 술을 까 이런 그릇인데 이게 요, 보십시오. 그릇 어때? 거의 흡사하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나 그래서 청동기 당시 유행하던 그릇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그릇 중 하나였던 청동기 그릇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실용 그릇으로서 나오는데 이것도 원시 청자라. 왜? 유약이 맨들맨들하죠. 맨들맨들해요. 그리고 청동기에서 느껴지게 있는 이런 돌돌돌 나오는 이런 문양들도 여기서 이렇게 살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따로 구워가지고 붙였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주전자 이 목부분은 따로 해서 딱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릇들이 이제 나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 아, 당시 청동기 인기가 대단했구나. 그래서 토기들도 원시 청자들도 이 청동기 모방을 해서 만들었구나. 이걸로 또 볼 수 있는 이거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고기를 삶을 때 쓰는 정이에요. 정. 이 고기를 이렇게 삶. 저번에도 정 보셨죠? 뭐 큰 것도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작은 거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금박을 입혀가지고 좀 고귀한 물건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물건도 춘추 전국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인기가 높아져요. 그 전에는 금을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북방 유목민들이 이 금을 많이 썼다. 왜? 금은 갖고 다니기 작게 해서 갖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할 때도 금은 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잘라서 줘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유목민들이 주로 그거 금을 갖고 만들고 세금품을 만들고 했는데 그게 중국에도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에도 금문화가 발달하는데 그게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금문화가 이제 폭등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금을 청동기에도 싹 입히는 이런 문화가 나중에 한나라 때까지도 쫙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정 형태를 이렇게 전국시대 원시 청자로서 정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청자 청동기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청동기의 정을 구할 수 없기에 토기로 만든 정을 통해가지라도 자기가 만족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토기가 딱 도기가 있었고 원시 청자로도 존재했다는 거 유약이 딱 빠져있는 이거 보시면 한나라 때 이거 관이라고 불리는 이 술 그릇인데 술 모으는 항안이라고 쓰는데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황동을 싹 치는 거 청동기가 근데 요거 형태를 이렇게 원시 청자로도 이렇게 이것도 여기 이렇게 귀를 만들었죠. 귀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하게 모양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것도 뭐다? 당시 한나라에서 쓰던 실용 물건으로서의 청동기도 이렇게 토기 원시 청자로도 만들었다. 일반 도기보다 레벨을 좀 높게 한 거. 왜? 유약이 맨들맨들하니까 덜 부서지고 수분도 방어 능력이 뛰어나시면서 이런 것을 쓰는 사람들은 일반 도기보다는 아 레벨이 높구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래도 너는 일반 토기 쓰는 양반들보다 조금 레벨이 있는 집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뉜다. 이렇게 나뉘고 자 이게 편호라고 들어보셨죠? 평평한 형태의 그릇을 편호라고 그러는데 이 편호도 청동기 한나라 때 청동기인데 이런 편호가 나오는데 여기는 원시 청자 청동 편호. 이것도 술 같은 걸 담는 물이나 뭐 술을 담는 그릇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이것도 뭐다? 실용품으로서의 토기 또는 원시 청자 형태로 만들어졌대. 이런 것도 원시 청자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가면 것으로 청자 레벨도 높아지는 거. 청자를 청동기를 모방하면서 계속 레벨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야. 단순히 아까 전에 봤던 이때만 해도 그냥 조상을 위해 올리는 그릇에 이런 형태의 모방하는 품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기 실 사람들이 사용하기 약간 껄끄러운 용도의 어떤 그릇이었다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좀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변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요람까지 이제 온 거죠. 더 깔끔해졌어. 그리고 이제 이거 한나라 때 이렇게 생긴 거를 두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청나라 시대 때까지도 계속 이런 형식의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청나라 때 가장 유명한 도자기 중 하나의 범람체라고 들어보셨죠. 범람체. 황제가 쓰는 전용 황실교에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채색은 또 유럽에서 갖고 온 알료를 싹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서양식 그림도 있고 하는 게 유명한 건데 이런 그릇도 이런 식의 디자인들이 나와. 이 보면 옛날에 했던 중국 애들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디자인을 따라가면서 전통 디자인에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두개. 그래서 이것도 원시 창자로 만들어진 두 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릇들은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시면 어쨌든 이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그릇들이 원시 청자로서 발전을 하면서 점차 유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우치고 이제 유약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운적인 결합으로 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재로 만든 그 물을 어떻게 바르면 유약이 생긴다는 걸 인식하고 유약을 발라서 조금 더 고급적인 느낌의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이 한나라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한나라 때까지. 그래서 요삼기까지 왔는데 이제 삼국시대가 열려요. 삼국시대. 한나라가 멸망하고 삼국시대가 열리는데 요 위에는 북쪽에는 조조가, 여기는 유비가, 여기는 송권이 각각 나와서 한나라는 550년? 거의 뭐 400년을 넘게 유지했던 나라가 사라지고 전환, 순환 합쳐가지고 이제 삼국시대라는 새로운 나라가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유씨들이 황제가 아닌 이제 새로운 황제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고 여기는 유씨 황제이긴 하지만 이 시대 때 이 남방에서 더 발전한 도자기가 등장을 하고 청자가 발전하는데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뭐라 부르냐? 원시 청자가 아니라 청자라고 합니다. 청자. 그리고 요게 부장품으로 쓰이게 되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한 같이 이렇게 묻히는 부장품으로 이제 쓰이는 건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나라 지역에 이렇게 혼백병이라는 그릇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위에는 온갖 인물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당시 건물들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요. 여기에는 부처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 왜? 당시만 해도 부처를 하나의 도교 같은 시드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장식을 한 이런 홍백병도 있다더라고요. 왜? 그때는 불교라는 게 뭐 엄청 인기를 끄는 종교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져와서 믿고 있는 어떤 종교로의 개념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종교를 중국인들은 이게 도교 개념과 유사하게 해서 뭐 만들어진 어떤 신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장식도 하고 했대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홍백병이 오나라 멸망 이후부터 더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진시대, 삼국을 통일한 서진시대가 딱 열리는데 이 서진시대 때 드디어 진짜 청자 형태 이런 게 홍백병, 이것도 서진시대 때 홍백병 그리고 여기 그릇도 이런 식의 청자에 가까운 어떤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다? 원시 청자가 아니라 본격적인 청자 시대. 즉 과거와는 구별될 만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그릇들이 등장하게 된 거야. 다만 업그레이드가 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토기나 도기에 비해서는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전히 상위층에 있는 그릇들. 청동기나 칠기에 비하면 아래 계죠. 아래 계죠. 그리고 오히려 상위층이나 최고 부자들은 막 금으로 만든 그릇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은 완벽한 그걸 해주니까 그릇 보관이 보호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썼겠는데 여하튼 청자가 이제 따라오긴 했다는 거. 이제 유면이나 땡땡함으로 인해서 부장품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 귀족들에게 나눠주는 물건 세계에서도 레벨이 굉장히 높아진 거. 그래서 이런 식의 물건들이 부장품으로서 들어가면서 또는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급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청자가 등장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꾸준한 발전을 통해서 그릇들이 계속해서 이게 거의 몇 년이에요? 1000년 넘는 시기 동안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가 거치면서 드디어 청자라는 개념이 완성돼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홍백병 위에는 이런 식의 유명 이렇게 중동 사람들도 등장하고 서양인도 등장하고 뭐 온갖 곳 근데 여기에 온갖 이야기를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배 타고 이런 식으로도 무역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인종들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멋있게 하나 꾸민 게 요 형태의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릇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다가 이제 청자라는 개념이 딱 등장을 하면서 드디어 유명도 땡땡 하면서 이제는 정말 구분되는 느낌. 원시 청자가랑 청자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반응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토기만 쫙 있는 게 아니라 토기 안에 도자기, 그러니까 청자가 한두 점만 있어도 이 사람은 꽤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동기도 있지만 그 옆에 청자도 이제 껴있는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청동기보다 청자가 높은 개념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품 세계에서도 이제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청자나 옷기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청동기와 옷기 중심이 아니라 청동기와 청자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56국 시대가 열리면서 이 청자가 더 발전하게 돼요. 희한하게. 왜 그러냐면 이 56국에서 5호 5개의 오랑캐가 16국을 만든 거야.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국가가 이제 동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시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죽고 난리가 나요. 특히 이 북부에 있는 한족들이 목숨을 막 잃었다 하더라고요. 이 여러 흉노나 갈족이나 여러 강족, 저족들은 국가를 딱 세워놓고 한족들은 아주 막 피라미처럼 취급해가지고 자기 그날 기분이 안 좋거나 뭐 하나 막 죽여대는 거예요. 막 엄청 많은 한족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한족들이 조금 실력이 있거나 도망치겠다는데 자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막 도망가요. 남쪽으로 도망가면서 이 남쪽에 많은 기술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남쪽 국가는 북쪽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사회가 조금은 안정적이었어요. 북쪽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 같은 시스템들도 점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도자기가 남방부터 이제 서서히 발전을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기존의 오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갖추고 있던 청자 개념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북부는 전쟁터에 유발, 거의 뭐 사람들이 죽고 난리나는 지옥도에 가까웠다면 밑에는 그나마 안정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한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떤 지역이었다. 그러다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리고 제일 유명한 종교인 불교가 또 들어오게 되죠. 왜? 불교가 이제 과거에는 한나라 시대 때만 해도 그다지 주력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들만 믿는 몇 명의 외국인들만 믿는 종교로서 인식되는데 온갖 나라가 이제 막 그 민족들이 섞고 난리가 나니까 이들을 하나로 정체성을 묶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들은 북방 민족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교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교를 대신했을 때 어떤 게 뭐가 있을까? 불교를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서역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불교에는 조금 익숙했어요.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불교가 위로 올라가고 불교 국가들이 생겨나고 황제들도 불교를 믿고 왕족불 사상이 터지면서 여기 전반적으로 이제 불교가 큰 인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또 종교를 하나로 묶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죠. 미국도 보면은 지금도 대통령 당선되면은 성경책이 딱 올리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엄청난 다문화 국가인데 다민족 국가고 그 다민족과 이런 다문화를 묶어주는 게 종교 즉 초반에 봤더니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게 불교로 묶어졌다는 거 뭐 대충 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조 시대로 갈리면서 이제 시대가 좀 안정화되는 시대가 그래요. 북조에는 여기 그래서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면서 여기 자연스럽게 어떻게 불교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인정보다 안정적 남조도 예전의 북조에 비해서 그 안정적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해서 두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예전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다양한 도자기나 이런 것도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반에서 도자기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조선 백자 아시죠? 조선 백자. 조선 백자도 15세기, 16세기까지는 잘 만들다가 17세기 되니까 갑자기 쫙 추락하신 거 아시죠? 왜? 15세기, 16세기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최고 전성기야. 15세기 후반이 뭐냐면은 세조 성종시대. 세조 성종시대 때가 되니까 우리나라 최고 전성기니까 그때 관유를 만들고 하다 보니 아주 막 관유 같은 거는 아주 깔끔한 수준. 그래서 명나라 관유와 비교해도 일부 여러 기물 중에 일부 기물에 한해서는 명나라급 도자기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린 거야. 근데 중종 연산군 중종 시대를 거치면서
막 나라가 혼잡해지니까 점차 도량기 레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거든. 그때 도공들이 막 절반이 도망갔다 막 이런 기록이 나. 근데 임진왜란 터지니까 어떻게 돼? 엉망진창이 된다 나라가. 그리고 도량기가 팍 무너져. 그래서 17세기 만든 철하 백자 같은 거 보시면 유면도 누리끼리 해. 왜? 철분을 다 못 녹인 백토에다가 유약도 철분을 다 못 녹이다 보니까 철분 성질이 있어가지고 누렇게 구워진 만. 그 17세기에 그러면 안 그게 결국 복구되는 게 18세기에 와서 복구되거든요. 그만큼 사회 안정도가 없으면 도자기는 제대로 만들기 힘들거든요. 인력이 워낙 많이 동원돼가지고 안정된 기반에서 나무를 언제나 캐가지고 구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설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돼야지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잡했던 국가들이 어쨌든 두 개로 안정적으로 나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도자기라는 문화도 발전할 수 있는 힘세고요. 일상적으로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기반이 구축되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북방에서도 북방청자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북방청자, 북방청자. 물론 작은 청자들도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북방청자. 이게 남방청자에서 유행하던 거대한 기반으로 만들면서 북방에서 유행하는 유목민들의 그런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든 그릇들의 디자인을 또 모방을 해가지고 북방 디자인을 또 깔아서 다 만든 그릇이에요. 이런 그릇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북방에서도 청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청자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북방 청자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뭐도 만들었냐? 북방 백자도 만들어요. 이게 백자입니다. 백자.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남방은 청자가 강하고 북방은 백자가 강한 문화가 또 만들어져요. 청자도 물론 북방에서도 만들긴 했는데 백자가 특히 북방에 좀 강해. 그 북방이 나중에 강해, 백자가 나중에 이어지는 게 나중에 정요 같은 거로 뭐 쭉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런 백자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북쪽에서도 도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청자 백자들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더 나가서 이런 백자 같은 경우에는 청자보다는 약 1000년 이상 뒤에 만들어진 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백자는 역사가 청자보다는 뒤에. 물론 이런 백자도 북방 백자 이런 백자 뭐 북제 시절 때 만든 이런 백자들인데 요 나중에 이 국가들과 또 반으로 나눠서 여기 북제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만들어진 백자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다? 이때 백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청 시대 때 만든 백자이 땡땡한 아니면 유리지 완벽한 이제 경질 백자라 하죠. 단단한 백자. 그 정도는 아니고 연질 백자라 해가지고 일반 청자 기술인데 백토를 이용해가지고 굽어서 만들어진 그런 백자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백자 형태는 좀 안정성에서 안정성에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청자 못지않는 이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연변에서 조금 새로운 형태의 그릇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백자들이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남쪽 이 남쪽에서 만들어진 청자들입니다. 왜? 이 남쪽은 이미 청자 문화가 발달한 상황에서 안정적 기반에 한족들도 많이 유입되면서 청자를 더 발전을 시켜요. 그리고 이 청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보십니다. 이만 남조 청자 이거는 그 남조에서 이제 만들어진 청자 중에 하나로서 이게 뭐 이렇게 아름답게 연꽃을 디자인한 것도 있고 당시 불교 문화와 연결되니까 연꽃을 이상한 게 있고 이 닭머리를 이상한 게 좋아하더라고. 닭물 개수로 해가지고 닭머리 형태의 이런 항아리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남조가 이런 식으로의 그릇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릇들이 비단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왜? 외부인들이 볼 때도 이 그릇의 매력이 색다른 거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박물관 같은 거 볼 때는 과연 이 그릇을 실용도로 쓸 수 있을지 안 썼을 정도의 그릇일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눈으로 볼 때는 대부분이 토기밖에 없는 시절이에요. 토기. 그 정도 수준에서 유약이 예쁘게 반들반들하게 꾸며진 걸 높여서 실용으로도 쓸만한 어떤 형태로 이렇게 그릇이 만들어진 건 엄청난 혁명적인 디자인으로도 다가온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이렇게 단머리를 해서 운행해가지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대단하다. 물론 이 시대에 또 차 문화가 발달하니까 이런 그릇들이 이것도 뭔가 이게 담을 수도 있고 이런 그릇들이 나와?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거죠. 아무나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죠 당시에. 근데 이런 물건들이 이 난징 육조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난징 육조박물관. 혹시 난징 육조박물관 가보신 분 계세요? 난징 지역에 가면 육조박물관인데 이게 뭐냐면 남조 시절에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잖아요.
그 나라들이 수도를 삼은 곳이 난징이었기 때문에 남조가 남조가 난징에다 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적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요 개념과 비슷한 게 한성 백제 박물관이에요. 한성 백제 박물관이 백제가 그 한성에서 약 몇백 년 유지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성 백제 박물관을 만들어서 여러 유물들을 해놓고 또 서울시에서 빵빵한 지원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으로 보미 개념과 유사한 게 요 난징 요쪽에 요즘에 난징보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 상해나 난징이나 이 지역들로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돼서 자기네 정체성 박물관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거야. 상해 박물관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상해 박물관. 상해 박물관 가보시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보다 유물 숫자가 더 많습니다. 상해 박물관이. 아 비단 그런 게 아니야. 중국에는 주요 박물관이 저기 어디야? 베이징에도 있지만 그 산둥반도 어디에도 뭐 박물관이 있고 뭐 상해에도 박물관이 있고 어디에도 박물관 있잖아. 규모가 다들 어마무시해요. 규모도 크고 안에 있는 청동기나 뭐 칠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도자기나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막 깔려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외에 저 경주국립박물관이나 부여나 전주 같은 데 가면은 사실 경주까지는 그래도 볼만한데 지방에 가면 볼 게 많이 없는데 국립박물관은 있잖아요. 그거 가보면은 야 진짜 중국이랑은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중국은 지방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다 보니까 온갖 유물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당시 문화 레벨 차가 좀 많이 차이가 났구나.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난징에서도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서 자기 과거에 이렇게 위대했던 시대가 있었다. 남조 시대에 6조 6개의 나라가 존재했는데 그 6조를 위한 박물관을 건설한다 해가지고 이 건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루브르 박물관에 이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 디자인한 사람 아시죠? 중국계, 미국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이 책에는 썼을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만든 박물관, 디자이너. 아들이 최근에 그분 돌아가셨는데 여하튼 이렇게 만든 박물관. 이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난징 박물관 안에 보면 이런 식의 개수어나 청자들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아까 보셨죠 이거 이런 거 홍백병이라고 했었죠. 이게 깔려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냥 쌓여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박물관 개관했다가 놀러 갔다 놀랬대잖아요.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크고 좋은 기물들은 왜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왜? 우리 백제나 한반도에서는 그런 거 하나만 나와도 대박이라면서 뉴스에 크게 나옵니다. 이번에 백제계 무덤을 캤는데, 무덤을 발굴했는데, 여기 나왔다. 개소가 나왔다는 거야. 아니면 가야계 무덤을 캤는데, 이번에 이런 청자 하나 나왔다는 거야. 무덤에 청자 하나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청자를 어떻게 받아왔을까? 당시에 백제를부터 받아왔다, 또 가야가 무역을 해서 받아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여기 중국을 딱 가서 난징 박물관이니까 한국 백제나 이런 게 무덤 하나 나오면 대단하다는 것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청자들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 당시 중국인 이 남조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한반도라는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국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요 정도만 먹고 그냥 가라. 요 정도의 어떤 그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었다. 이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왜? 이 박물관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는 몇 개 있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게 상해 박물관 가면 그런 개념 또 느껴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상해 박물관 가보신 적 있어요? 상해 박물관 가면은 안에 도자기들, 명청 시대 때, 원나라 시대 때 청화백자 같은 게 있는데 그 청화백자 한 점 한 점이 그냥 청화백자 중에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명청시대 때 아니면 원나라시대 때 여기 하나가 그대로 한반도에서 이거 제작했다면 그냥 국보보물급 있죠. 이번에 리움에서 백자전시 하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리움 백자전시 가면 막 국보보물을 한 층에 모아놨대요. 한 층에 국보보물만 이렇게 모아놨다는데 그게 있는 한 점 정도 되는 레벨이 상해 박물관에는 일반 전시실에 한 50점, 60점 그냥 깔려있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백자라고 하는 걸 만드는 기술력과 질에서 숫자까지 감히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의 레벨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지방에 있는 박물관에 불과하고 청자, 백자 같은 게 쌓여있는 우리 여기 어디야? 신안선 갈아야 될 신안선 그행 그걸로 예전에 전시했을 때 막 청자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런 개념이 그냥 중국 박물관 가면 청자 백자가 그렇게 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진장 쌓여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는 아 한국이 당시만 해도 물질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수준에서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구나. 그걸 느끼는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뭐냐? 이런 도약이 상당수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여기 월주에서 만들어졌어요. 월주. 이 월주호가 이런 도자기를 주로 생산하면서 엄청나게 부각합니다. 도자기의 어떤 중심지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해 난징 밑에 있는 이 월주호인데 이상하게 이 월주호부터 청자가 본격적으로 이 소위 말하면 어떤 청자냐면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여러모로서 다양한 기종을 산업화해가지고 발전시키는 청자예요. 그러니까 기존 청자들은 그냥 몇 점 만들어보라 하니까 몇 점 이렇게 도기 중에 좀 해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만들고 뭐 하고 쓰다가 뭐 하고 이런 개념인데 이 월주호 요 시대부터 어떻게 하냐? 아, 이 청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히 해서 고위 계층부터 저 중간층까지 쓰는 사람까지 언제나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제공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여러 사람, 여러 국가로 뿌리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게 월주호인데 이 월주호 때부터 중국 청자의 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도자기 배우신 분들이 월주호는 대부분 아마 공부를 하실 거예요. 특히 월주호의 뭐 해물이급이다 뭐다 이런 것들 다 공부해 보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월주호가 그만큼 당시에는 상징성이 있는 청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월주호를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 보면 남조에서 이런 남조에서 발견된 이런 남조에서 생산한 이런 그릇 있죠. 이런 그릇들이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쌓여 있고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여기 일본 이건 일본에서 출생 이 도쿄 국립박물관이나 아니면 교토 국립박물관 이런 데서 있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이런 청자들이 출토됐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어쨌든 이들이 백제를 통해서 했든 아니면 남조를 직접 사신을 보냈든 이런 청자를 받아와서 자기 무덤에 부장품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무덤 부장품으로 사용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 청자의 가치가 높았다는 의미죠. 근데 비단 일본만 그랬을까? 당연히 당시에는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중국 개념에서 볼 때는 당시 중국은 남북조로 싸우고 엄청 복잡한 나라입니다. 지금 남조 북조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여기 남쪽에 있는 나라도 크게 그 관심을 두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북방에 있는 고구려 정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북방은 당장 이 중국과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남조가 북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고구려와 외교관 외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백제나 요구인 자체는 거의 섬에 가까웠기 때문에 크게 그 관심이 없었거든요. 일본은 더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청자가 일본에서 나왔다는 건 당연히 한반도에서도 이렇게 백자들이 나왔다는 거지. 이 월주호 백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월주호에서 이런 걸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월주호라 해서 월주호에서 주로 생산을 했다는 거지. 잘 보시면은 이 월주호 주변에서 이 남방에 만들어진 청자들이 대부분 월주호가 인기를 뜨니까 월주호 형식의 그릇들을 막 만들어내. 요즘도 보면은 전기차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현대 BMW 할 거 없이 전부 전기차 비슷하게 하면서 뭔가 하나 더 추가해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개념 똑같아요. 유행하니까 그 유행을 막 따라가는 거야. 당시 월주호가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전방위적으로 막 판매가 되고 이 산업화가 만들어지니까 다른 도자기에서도 이걸 모방해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월주호와 비월주호 청자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월주호랑 비슷한 거 그냥 월주호로 그냥 넣어버리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월주호가 아주 강세를 누리는 시대인데 이렇게 한반도에서도 이렇게 양 모양을 닮은 월주호도 있고 이거는 장식품이라 갖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뭐다? 지방 여러 곳이나 아니면 한성 백제 같은 데서 이런 청자를 받아와서 자기네 어떤 고귀한 물건으로 쓰면서 자기를 따르는 세력한테도 이걸 선물이나 아니면 여러 부장품으로 내려줌으로 인해서 권력을 유지했다. 또 이 청자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건 뭘 뜻하죠? 백제 왕의 권력이
중국 황제와도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갖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우리 한반도에 유입된 도자기는 자기 청자는 대부분 남조에서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있다는 건 남조를 상징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북조에서는 유리 같은 유리컵 같은 걸 전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유리. 네, 이 유리라는 게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저 중동이나 저기 뭐 그리스나 하여튼 저쪽 지역 이제 저 우리나라나 이 한반도나 중국은 고령토 또는 흙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하는 그릇을 만드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저기 중동이나 유럽 저 지역은 토기로 구워서 이 똑같은 몇백도로 1100도 넘는 온도로 올려서 만들어야 되는 물건인데 이상하게 유리에 발달했어요. 유리가 어디가 더 낫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첨자를 발전시키고 그걸 해가지고 마실 수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면 쟤네들은 유리 그릇들을 발전시켜서 유리가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유리 그릇들이 북쪽을 이걸 통해가지고 유목민을 통해가지고 북조나 이런 걸 연결된 거예요. 그 일부가 또 고구려로 넘어가요. 그 고구려에서도 북조에나 아니면 이런 데서 직접 자기네들 뭐 수입을 했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또 어디로? 신라. 신라에서 유리가 엄청 많이 발견된 거예요. 이 유리가 이 무역로를 따서 비단길 따서 온 거는 마찬가지인데 신라인들이 직접 이거 무역을 하기 위해 뛰어들어서 중동에 가서 받아온 게 아니라 받아온 과정이 중국을 거쳐서 결국에 한반도 고구려를 거쳐서 고구려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방계 그쪽에서는 유리로 만든 컵, 유리로 만든 그릇들이 쫙 내려 아니면 은이나 금으로 만든 화려하게 장식된 그릇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남쪽이랑 친한 데는 청자들이 들어옵니다. 청자를 바탕으로 아 이런 그릇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 고귀하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백제 옆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백제 옆에 있는 신라는 나름 백제 바로 옆에 있어도 불구하고 백제보다 고구려가 친밀하다 보니까 이 고구려와 연관된 이 북조와 연결되어 있는 요쪽 유물들이 등장하는 거고 이 남쪽 유물들은 이렇게 백제랑 연결하니까 백제 일본까지 이런 유물들이 이렇게 당시 이런 유물만 봐도 아 이렇게 당시 주로 이렇게 맺어진 동맹 외교 관계가 이런 식으로도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릇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조시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그릇들은 비단 이것만 있는 게 이게 월주에서는 이런 식의 그릇도 있지만 당시에 엄청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 그릇들이 드디어 등장하고 그게 바로 뭐냐 찻그릇이죠. 잔탕물 이게 뭐냐 차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차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한나라 시대 때도 차를 마시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차가 뭐냐면 약으로 먹었대요. 약처럼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서 몸쪽 난 낫게 해보자. 이게 약을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차가 어느 순간 위진남북조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 차 문화 자체가 고급 귀족들이나 이 고위층들이 즐기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차를 마시면서 시도 읽고 왕이지 같이 붓글씨도 쓰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차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의 커피 마시듯이 하나의 유행을 타버렸어요. 유행을 타면서 귀족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이 그릇도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릇을 은그릇도 써보고 뭐 칠기그릇도 써봤겠지. 근데 도자기에다 차를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차가게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뭔가 강남에다 여의도도 할 것 없이 또 저기 맨 처음에는 저기서 시작했죠. 인사동이랑 북촌 그 다음에 뭐 그쪽 지역에서 차가게가 막 만들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인사동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골동 일을 잠깐 해봤어요. 했었는데 그때 차가게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그때 중국의 보이차 가게들 막 생긴 거예요. 근데 보이차 가게들이 막 생겨가지고 차 그릇 마는데 차를 유리잔에도 막아먹고 뭐도 먹어서 다 맛이 없어요. 시각적으로나 미감으로 볼 때 도자기로 넣을 때 차 맛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트가 됐어요. 차와 도자기가 세트로 팔리기 시작해요. 당시에 차 문화가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2000년대만 해도 이렇게 커피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커피 문화가 뭐야?
그냥 뭐 봉지에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런 커피였어. 요즘엔 전부 그냥 5, 6천원짜리 커피 하나 마시는 게 하루에 한 잔씩 마시잖아요, 사람들이. 어, 그런 문화로 바뀌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나라 커피 문화는 완전히 이상한 문화로 바뀌었다고. 왜? 진짜 커피 문화가 발달한 데는 커피 잔도 발달한다. 유럽 같은 데는 런던 같은 데 가보시면 골동 가게 가시면 커피 잔이 쫙 해서 팝니다. 보셨어요, 그런 거?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도 골동 거리 있잖아요. 골동 거리 가면은 자기네들이 19세기 근대 시절에 만든 이 커피 잔이 쫙 있어요. 이게 뭐 언제 만들어서 몇 년도에 어느 산이다. 이걸로 커피 잔 마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격식을 갖춘다고 이런 커피 잔을 딱 해가지고 여기다 커피를 마시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막 희한한 커피 문화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막 커피 막 물처럼 마시는 문화가 되어버렸지. 근데 이렇게 차 문화와 함께 요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아세요? 이거는 번외, 강연이나 번외인데 골동 잔에 차를 마시면 더 맛있어요. 여러분 해보신 분 좀 계세요 혹시? 보이차도 오래된 보이차는 말도 무시하게 센, 가격이 센 거 아시죠? 뭐 100년 정도 된 뭐 일본에서 아니 중국에서 민요 시절 아니 민요가 아니 청나라 멸망하고 잠깐 세워진 나라 이름이 뭐죠? 그 민국시대. 민국시대 그 차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아시죠? 1억. 전 그 1억 차를 한번 마셔봤습니다.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 주로 차 문화가 우리나라는 일본 영향을 받아서 부산이 좀 세거든요. 부산에 차 문화가 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도다완이나 이런 차자는 거의 막 부산 사람들이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부자분을 소개받아서 그분을 가니까 온갖 차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젊은인데도 재밌대 얘기가. 너 재밌구나 하고 있더니 차 하나 소개해주겠다고 차를 딱. 근데 그 보이차인데 민국시대만 봐도 좋겠지. 이거가 1억짜리야 1억짜리. 난 그거 뭐 그런 거 같아. 탁 해서 먹었는데 너무 부드럽더라. 아 이게 1억짜리 맛이구나. 그랬어요. 이게 1억짜리 맛. 근데 조금 떼가지고 이게 전체가 1억이고 요거 떼가지고. 근데 나중에 인사동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100년이 된 그 보이차를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보이차가 이렇게 판이 돼 있잖아 이렇게. 그 옥으로 만든 그것처럼 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홍콩 어떤 재벌이 자기가 차 관련된 박물관 만든다고 와가지고 그걸 사갔는데 그때 가격도 1억이 넘었더라. 한 팩. 근데 그런 거를 홍콩 애들이 사가서 진짜 부자들, 최정상 부자들, 우리나라 치면 이건희급 부자들 사람들은 그걸 조금씩 떼서 마신대요. 왜? 그거 마시면 내가 이제 건강이 좋아진다 이거야. 100년산 정도 마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고 있답니다. 중국 부자들은. 중국 부자들은 또 돈 쓰는 개념이 다르니까 어떻게? 차도 보이차도 1억짜리에다가 찻잔도 그런 거는 같이 마셔야 돼. 그래서 막 송나라 때 비싼 찻잔이나 아니면 뭐 명청 때 찻잔 비싼 걸 또 사가지고 마셔요. 그거 우리나라가 모방을 해가지고 커피는 진짜 커피는 간단하게 마시면 끝이잖아요. 커피 막 우려서 막 100년 된 커피 안 마시잖아요. 근데 차는 그렇게 하면서 그릇도 비싼 걸 마시다 보니까 차로 돈 버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벌어. 뭐냐? 차 비싼 거 사와서 뻥튀기해서 팔고 찻잔 비싸게 해서 또 팝니다. 그래가지고 찻잔도 송나라 때 그런 찻잔을 1,500만원, 2,000만원씩 하는 찻잔 파. 그 부자들은 거기다 마시겠다는 거.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때는 찻잔 가격이 더 비쌌거든요. 건효라고 아시죠? 건효. 건효 찻잔이 우리나라에서 한때 1,500에서 1,500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한때 2000, 한때 제가 맨 처음 인사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다닐 때는 300에서 500이면 건효잔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일본 오사카나 도쿄에 있는 골동가게에서 그거 사와서 한국에 갔다 팔면은 거의 막 1,000만원씩 이득 보는 거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일본이 요즘에 가격이 올라가서 요즘에 그거 하나 하면 2,000에서 3,000 달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찻잔에 미쳐버리면 가격이 막 중국인들이 와서 사간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찻잔과 차가 결합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총자의 가치가 어떻게 돼?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왜? 고위층 문화로서 차 문화가 존재하는데 그 고위층 차 문화 세계에서 차 그릇이 필요한 거야. 그 총자 정도 해줘야지 사람들이 격이 있다고 봐요.
청자에다가 그 월주에다가 넌 차를 마시네? 야, 너 격조 밑에. 그 당시에는 귀족 세계잖아, 귀족 세계들. 귀족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지금 재벌보다 더 돈이 많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 쓰는데 돈을 막 지불해. 이런 청자들이 어떻게 돼? 엄청난 가치로 폭등을, 가족들이. 그래서 이런 그릇들을 바탕으로 한 월주에서 청자로 만들어진 차그릇을 주요 상품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잠깐 30분 정도 쉬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부터 청자로 만들어진 차그릇부터 얘기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